진영공 진영공 안녕하세요. 매부쇼 오늘 콘서트 공개 방송 콘서트 하는 날 현장에 와 있습니다. 네. 코드티인가요? 네. 오늘은 제가 멋있는 모습으로 형보다 형님인지 몰랐어. 형님이야. 그니까. 나도 처음에 몰랐어. 나도 나보다 동생인 줄 알고 약간 반말 비슷하게 했다가. 근데 형님 데뷔 언제 하셨죠? 그때 96년. 96년 데뷔했어. 여기는 80대잖아. 아니, 80이에요. 90인가? 네, 89년은 베타 버전. 나는 몰랐어 진짜 형님인지 모르고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 약간 말 깠어 약간 약간 반 하대했어 약간 하대. 조장혁 선배님 형님 조장혁 후배인데 형님 현진영 유튜브 채널 화이팅. 잘 될 거야. 열심히 해야 되나? 다른 나의 이 길 끝에 아이스 왜 안 해놨냐? 냉커피 원하는데요. 냉커피 빨리. 근데 이 콘서트까지 와서 나를 서포터로 사용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건 있죠. 포인트로 현진영 대회 딱 오프닝을 형님 무대로 빵. 현진영 대회가 좀 시간이 짧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릴 의향은 있으신가요, 제작진들이? 현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부쇼 최강이 미친 최강이 그 하고 현진영 대회가 탑이야. 그러니까요. 알고 있습니다. 두 개가 자 애들을 좀 한번 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받아. 안녕받아 너 누구야? 저 나무입니다. 나무. 나무 반갑습니다. 나무? 네 나무입니다. 남우지? 아니요. 현진영 대위가 독자 프로그램으로 나왔을 때 이다슬 기자님이 현진영 대위에 출연하실 의사는 있나요? 저희 이따가 라이브 할 거거든요. 네.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아.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요. 왜요? 좀 늘어진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지난 콘서트 때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길게 만들어놨더니 또 지랄지랄이 얘네들은 못 맞춰요.
콘서트 위기였는데 형이 살려냈어. 질 것 같아. 아, 형 살려냈어. 아, 네.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. KCM 팬들 사진 찍는 거 부러워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. 최욱 똑바로 해라. 확 털린다 너. 조영진씨 똑바로 해라. 현진영 데이 청취자 팬 여러분, 앞으로 현진영 데이 끝까지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